제제이님, 인벤의 제제이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하나 볼까요? 그러면 일단 전사의 퀘스트, 도발하수인 7마리를 내야 한다. 보상으로는 썰퍼러스를 주죠. 일단 히오스야. 일단은 굉장히 히오스고, 썰퍼러스부터 일단 볼게요. 퀘스트에 대해서는 뭔가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퀘스트가 있다는 거니까. 일단 전투의 함성, 내 영웅 능력을 무작위적에게 데미지를 8 준다. 썰퍼는 훔칠 수 있어요? 썰퍼는 훔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썰퍼를 훔치면 되지. 지금 기다렸다가 적군이 퀘스트를 못 훔친다면 기다렸다가 썰퍼를 훔치면 되지. 궁지에 몰린 보초, 도발, 상대편에게 1-1 랩터를 3마리 소환해준다. 기존에 리로이 젠킨스랑 비성핀자를 연계한 이유가, 그러니까 저예요. 제가 연계한 이유가 비성핀자를 숨겨놓고 리로이 젠킨스를 내면은 1-1짜리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비성핀자에다가 이제 그 질풍을 걸어가지고 치고 해서 연계를 했는데, 이제는 보초핀자의 시대예요. 굳이 리로이 젠킨스 갔다가 거시기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보니까 핀자 나갔다가 보초 낸 다음에 그걸로 뭐 적응을 시키든 뭘 해서 애들 때리고 멀록들 나와서 한꺼번에 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것도 한번 해드릴게요. 발견을 등져라. 이거는 그냥 진짜 예능, 이건 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발견을 등져라. 그냥 그 카드죠. 어떻게 쓰인다는 건 예상을 저도 못해요. 슈퍼 랜덤 전사. 그 철면수심 형님이 자타공인 하시는 슈퍼 랜덤 법사, 슈렌법에 의한 슈퍼 랜덤 전사, 슈퍼 발견 전사라 해야 되나? 슈발전?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대기 운영될지는 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든 제네시스 오코스트, 피해 입은 아군 하수인들을 복사해 와, 이거는 피해 전사들은 그 우리가 기존에 내 핸드에 들어오는 건데, 이건 소환이네. 피해 마법진이네. 퓨진 죽고 나서 스탈라그 소돌 요거 쓰면은 거시기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코스트에 그냥 퓨진이 죽은 뒤에 그 타우리스 안으로 좀 줄인 다음에 그냥 소돌, 스탈라그 그런 것도 해도 되고, 리로이도 되고, 전투의 함성, 폭군 모시, 피해를 입은 모든 하수인을 처치한다. 저는 쓸 것 같아요. 제 덱에 하나, 한 번쯤은 이거 갖다가 장난치는 거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덱은 메커니즘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는, 저번에 제가 옛날에 카드 이런 방식의 카드 평가를 했을 때 제가 그 6호 해자 잠복군을 뭐라 그랬어요? 그 해자 잠복군을 할 때 저는 분명히 쓸 거다. 이거 갖다가 장난치는 거 분명히 하나 나올 거다. 제가 나중에 할 때. 왜냐면 메커니즘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거 갖다가 모든 하수인을 처치한다잖아. 그러면 일단 전사 같은 경우에는 소용돌이라는 모든 하수인을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그런 카드가 일단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굉장히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요거를 써버리면은 어썸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굉장히. 아, 잔잔한 부금 하나 틀어주면 안 되냐고? 내 손에 있는 정령 하수인의 비용이 1 감소한다. 어? 이게 라그나로스가 정령이잖아요? 라그나로스를 6호까지 줄일 수 있어요. 불안까지 하면은 라그나로스가 4호까지 줄일 수 있어요. 요거 만약 나오면은 요 카드는 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줄이는 거. 타우리산이 없어도 라그를 4호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이상한 짓거리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거 보셨나요? 요게 아라키르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코스트가 줄면 줄수록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이 간지 폭풍 이외에도 그 다른 거를 구상할 수 있는 카드 풀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쓸 것 같아요. 저는 영혼의 메아리, 이 하수인을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옴 효과를 부여한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영혼의 메아리를 있어. 근데 저는 종마리를 무조건 쓰잖아요. 자, 종마리가 나가요. 영혼의 메아리를 써요. 상대가 아무것도 안 내요. 상대가 표정이 막 예, 종마리야 이런 식으로 으아, 종마리 극혐하면서 아무것도 안 내. 근데 영혼의 메아리로 내가 또 들어와. 그러면 종마리를 또 내.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영혼의 메아리를 한 번 더 발라. 그럼 상대가 이렇게 돼. 엉냥님은 연세대를 다녔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와. 근데 내 손에는 또 종말이 두 개가 더 있어. 종말이는 되게 원래 두 개씩 넣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종말이 또 하나 넣어. 그리고 으아 있어. 거기에 뭐 윤회를 바르던지 또 뭐 종말이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6턴 7턴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좋아요. 저는 한 턴 한 턴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도적은 이름이 같은 하수인을 사회 내면 수정액을 주는데, 요거는 이제 토스트님이 한번 보여주셨죠. 이번 게임 동안 내 하수인의 능력치가 5호가 되니까 그 패치스콜, 그거는 저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패치스콜 갖다가 5호짜리 만들어서 애들 칠 수 있는 거. 그때 그 토스트님은 거시기 한 포를 안 넣었는데 한 포를 넣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는 이 도적이 아무래도 어그로덱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이 5호 자체 변하는 게 저 코스트 노리는 거니까 어그로 도적이 많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상대편 직업의 카드를 한 장 발견한다. 이거는 마음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발견인데, 이거 갖다가 흑마랑 할 때 퀘스트를 깨고 이 마음의 발견을 써서 공포마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게임 동안 내 하수인들의 능력치가 5호가 되니까 공포마가 5호가 돼서 계속 그러는 거지. 공포마에 모로세이도 되겠다. 이거랑 수정 얘기랑 흉내쟁이 깍지. 그러면 카드를 한 장 뽑고 그 카드를 한 장 복사하여 내 손으로 갖고 온다. 아 이게 무슨 흉내쟁이 깍지야. 이거 반건기차 아니야? 반건기차? 이거 반건기차는, 이게 만약 샤코면 썼어요. 저는 샤코면 무조건 썼어요. 왜냐면 이거랑 연계를 할 수 있잖아요. 샤코스트면 내 덱에 있는 비용이 3 이하인 카드를 모두 파괴한다. 저게 샤코스트라면은 저는 무조건 썼어요.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카드를 두 장 복사한다고 했으면은 그 카드 복사해서 바로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블리자드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저걸 4코스트로 만들어주면 쓸테니까. 6코스트는 너무 무겁고 4코짜리로 하면 그다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아 손에 있으면 안 터져? 아 그래? 아 그럼 쓸게요. 아 안 터져? 전사에게 빌려. 아 알타드를 의심하는. 아 그럼 좋지. 1000원 감사합니다. 이건 쓸 것 같아요. 손에 있으면 안 터지는 걸 몰랐네. 그러면 헤멧하고 이거 연계해갖고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체꽃 세라진 씨앗으로 변하는데 한 턴에 카드를 4장 이상 사용하면 되살아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이거 갖다가 3,4,4 그러면 타우리산으로 줄이면 세라진 얼베 한 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드릴게요. 꽃 3개, 세라진 3개 나간 다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딱 이런 거 뽑은 다음에 왔다 갔다 내장은 만들면 될 것 같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바돈 적응을 5번 한다.
이거는 불안 갈바도 나면 킬각 나오네. 적응 10번 때리면 그냥 적응 5번 해도 킬각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군 하나를 적응시킨다. 아군 하나를 적응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크죠. 다른 직업 카드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아군 하나를 적응시킨다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혹시? 요거 갖다가 이 단일 적응 갖다가 성기사만이 할 수 있는 짓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요 5주륵 있잖아요. 얘를 530으로 만들어서 적응시켜요. 은신을 하든지 은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 광기의 물약으로 뒤집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뭘 할 수 있느냐? 성기사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530으로 거기다가 적응을 그 면역, 주문 면역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은신을 시킨 다음에 다음 턴에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기사가 좋은 것 같아요. 저 카드 자체는 굉장히 죽음의 메아리. 내가 이 하수인에게 사용한 주문을 다시 손으로 가져온다. 오적은 은신 그리고 성기사인데. 아 맥리스님 감사합니다. 리븐데어 갔다가 적응을 한 4개 정도 불리자. 그래서 갈바돈을 뽑지 않더라도 자체 갈바돈을 딴 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4코스트 빛이 주입된 스테고돈 내 은빛 성기사단 신병들을 적응시킨다. 아 제가 아까 이거 어디다 쓰냐 그랬잖아요. 근데 쓸 수 있겠어요. 이 스테고돈을 이용해서 침착맨 형님을 두 명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하게 상대가 짜증나게. 그러니까 요거 나간 다음에 그 필드를 한번 억제할 수 있게 침착맨 형님 두 마리 만들어버리면 상대는 굉장히 그 열이 받겠죠. 가시가 놓친 탈 것. 하수인 하나에게 이육 도발을 부여합니다. 그 하수인이 죽으면 스테고돈을 한 마리 소환합니다. 이게 소환되는 거예요? 이육 도발 부여하고? 아 그냥 스테고돈 이육짜리? 그냥 이육짜리예요. 아 그럼 더 좋네. 이거 무한으로 이거 장난칠 수 있는데? 리븐데어가 그러니까 사기 카드야. 리븐데어가 왜 야생에 있는지는 이걸로 확실히 무한으로 뭐 할 수 있겠네. 좋아 좋아 이거는 저 쓸 것 같아요.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공룡의 몸집. 하수인 하나의 공룡력과 생명력을 10으로 만든다? 당장 생각나는 건 범부리 소리 좋겠지만 여기에도 한번 발라볼만 하네요. 이 멀록에다가도 좋아 보입니다. 성기사도 저는 여태까지 본 카드 중에 도적 지금 주술사 빨리도 봤구나. 전사, 주술사, 도적, 성기사 봤는데 제일 재밌게 본 건 전사가 일단 랜덤성이 굉장히 많아져서 재밌는 것 같고요. 전사랑 성기사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도적도 재밌긴 했는데 그다지 큰 재미 못 줄 것 같아요. 전사랑 성기사가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네. 돌진하는 거 몇 코였지? 코풀소 돌진? 그거 3코 이상이었죠. 이거 있잖아요. 퀘스트를 깬 다음에 코풀소 두 개 넣고 나머지는 그 저코스트 3 이하짜리 다 채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카르나사 내기 전에 이거 먼저 쓰세요. 이거 먼저 쓰세요. 밀림 사냥꾼 헤맨 덱에 잡혀있다면 손에 요거 쓰고요. 그 다음 저거 나가보세요. 그러면 내 덱에 남아있는 거는 15개짜리 랩터와 그리고 코뿔소. 아 다른 분들도 이렇게 쓰라 그랬어?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저도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이노 마스 내 영웅 능력이 야수에게 이의를 부여합니다. 이거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왕크루시를 대왕 크루시로 만들 수 있겠네요. 좋게 됐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킹가 크루시 덱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킹가 크루시 덱은 아군 아수인 하나의 죽음의 메아리 능력을 발동시킨다.
요거 조졌어요. 요 조진 거예요. 기존의 그 해자 잠복군을 이용해갖고 족제비 덱에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그 뭐야 죽은 척하기도 있으니까 상대에게는 계속 말리게 하면서 그 상대가 나한테도 족제비를 넣으려 그러잖아. 그러면은 응 안돼 이러면서 나한테 족제비 넣는 순간 헤맸어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족제비 테러를 한 다음에 나는 퀘스트 깨버리고 그리고 랩터를 무제한으로 내는 거지. 그리고 걔한테 들어오되는 건 계속 족제비. 아 상상할 게 너무 많아요. 상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어요. 드루이드는 별 그림은 그냥 다 그릴 수 있어. 아군 하수인에게 1, 2를 부여하고 그 공격력만큼 방어도를 얻는다. 아군 하수인에게 1, 2를 부여하고 그 공격력만큼 방어도를 얻는다. 이거 뭐야? 예를 들어 흑마카드였으면 여기에 바르잖아요. 상대 나갔거든요. 상대 나갔는데 224니까. 근데 이건 흑마가 아니니까 적어도 상대가 나갈 정도의 방어력은. 아 미래의 딸님 감사합니다. 적어도 상대의 방어도를 보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방어도는 고대의 존재를 하든 뭘 하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쓸 것 같아요. 한번 상대가 띠용하게 그 다음 언제 죽여라는 말 나올 수 있게. 정자 만화 프로는 안 돼? 이거 전에 제가 한번 봤더니 이 만화를 풀어라 했더니 그 방송상에서는 3코스트만 남고 7개가 나오던데. 완전 치사하다. 짱 치사하네. 되게 해놓으면 아 솔직히 사기치는 게임인데 이 정도까지 사기 좀 칠 수도 있지 안 그래? 비비가 아 그 나중에 패치할지도 몰라. 야 우리 사기치는 게임인데 이 정도 하게 해. 그냥 정진 자극으로도 이 된다고 하게 해. 애들이 불만이 많다. 야 아 오늘 게임이 지금 2판으로 들어가는데 뭐 그냥 뭐 그거 해도 상관없잖아.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해줄 수도 있어. 그 다음 흑마. 아 흑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흑마는 솔직히 너무 컨셉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예능적으로 만들 카드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보시면 라카리제물이라고 황천의 차원문을 얻는데 이건 알죠. 3위짜리 인프 두 개 나오는. 그러니까 이번에 흑마가 솔직히 제일 좀 불행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은 대놓고 버리기 하라고 지금 띄워주고 있는데 이 하수인을 버릴 때마다 2를 부여하고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왕 벤클리프인데 그 일단 버리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예능적으로 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버리기를 해야 돼. 모든 하수인에게 부패를 치료한다. 이거는 제가 가능성이 있댔죠. 종말이 대신 한 장 넣을 만하다고. 이번 턴에 내가 시전하는 다음 주문은 만화 대신 생명력을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초괄 물약인데 이거 갖다가 하나 장난은 쓸 수 있어요. 주문을 생명력으로 비용으로 사용. 기존의 초괄이 워낙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비비가 그런 거지. 형님 사람들이 초괄을 안 쓰는데요? 뭐? 야 그거 개사기 카드야 초괄. 내가 만들었을 때 야 내가 자기 전에 머릿속에서 생각해봤는데 야 그 초괄 완전 개사기 카드 그거 왜 안 쓴대? 진정한 도박사 아 그게 남은 것은 그 사람들이 초괄이 너무 무겁대요. 아 그거 개장난해. 내가 자기 전에 생각한 거 그거 완전 그 피 쓰는 거 그 개사기인데. 야 그러면 그거 2코로 내려. 그럼 선생님 그럼 초괄은 어떻게 해요? 아 몰라 아무튼 개사김. 그냥 그 2코로 내려갖고 그거 쓰게. 아 짱나. 그 초갈은 뭐 어떻게 되겠지. 그 초갈 88이니까 그 나가면 개쩌는 거야. 아무튼 2코로 내려갖고 사람들 쓰게. 이런 거 아닐까요? 나랑 초갈해 줄래? 그래서 그 아무튼 사기 자기 전에 생각을 했든 뭘 했든 좋은 메커니즘이긴 해요. 주문은 만화 재진 생명력을 비용으로 사용한다. 뭔가 재밌는 거 하나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고코스트 주문을 공짜로 생명력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건질만 해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랑 요거는 뭐 솔직히 좀 부정적이고. 주문을 하나 발견한다. 그 카드의 비용만큼 내 영웅에게 피해를 준다. 이게 쓸 수 있어요. 어디게? 어디에서 쓸 수 있게? 하스스톤 먼저 죽기 대회. 그러면 저 이 카드 쓸 거예요. 추가로 한 턴 더 가진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그 제 하스스톤 보실 때 그림으로 제작해 올 수 있는 카드 풀이 약 11코에서 어쨌든 타우리산으로 무조건 한 코 줄이는 거니까 제일 많은 거는 18코 그림까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데스윙 자락서스 주먹흑마, 데스웅 자락 주먹흑마는 18코짜리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맥레스님 감사합니다. 18코짜리 그림이면 카드 8장이 모인 다음에 카드 8장 이렇게 다 있어. 카드 8장 있고 요거를 타우리산으로 줄이면 돼요. 요거를 타우리산으로 줄여서 이게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 그림 중에. 근데 요거 있잖아요. 아 데스님 천원 감사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있으면은 이제 플러스 5 하시면 돼요. 앞으로 그림 제작 저한테 그 커미션 주문하실 때 16코에 그리고 23코 요 그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난 제일 처음 생각난 거는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미미론. 저는 미미론 생각했어요. 미미론. 미미론 법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거 전부 미미론 법사 그리고 비전거인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고 무한연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전승지기 초하고 요거 줄 수 있어요? 전승지기 초 타임오프? 이거 돼요? 아 그래 줄 수 있어? 그러면 알았어요. 전승지기 초는 줄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화염분출 2주고 1, 2를 1, 2가 들어오네? 왜 1, 2를 들어오겠을까? 1, 1이 토큰을 이제 1, 2를 주는구나. 몰텐 리플렉션 아군 하수인을 선택하면 그 하수인을 복사하여 소환한다. 대박이지. 피해 법사들 족제비를 하든지 족제비를 하든지 할 거 많아요. 그 아군 하수인 하나 선택해서 복사해서 소환한 이거 소환한다는 게 큰 것 같아요. 피해 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핸드에 들어오는 건데 그 피해 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환되는 거니까 이거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죠. 진짜 예를 들어 무한연구 당장 생각나는 건 무한연구도 할 수 있겠고 희망의 감시자 아마라 내용의 생명력을 40으로 만든다. 아마라 한잔하지. 아마라 두잔하지. 아마라 세잔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청지기 아마라도 될 수 있고 내 덱에서 주문 하나를 복사해서 발견한다. 이거는 무조건 쓸 것 같아요. 일단 내 덱이라는 게 말도 안 돼요. 내 덱 그러면 생매장이 진짜 3개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똑같은 카드가 3개 된다는 거야. 신기루 소환사 이것도 아군 하수인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하수인을 복사하여 1-1 하수인으로 소환한다. 이거는 얼베자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네요. 그거 할 수 있잖아. 고존피 고존피로 2-8로 줄인 다음에 잘 봐요. 고존피 9코죠. 근데 저거 타우리산으로 줄이고 요거 타우리산으로 줄인 다음에 그러면 고존피 따당 5코예요 거기다가. 근데 제가 이게 전설이 되려면은 내가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내 덱에 있는 사제 주문 한 장을 무작위로 내 손에 가져온다. 사제 장전인데 그러면은 전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갖다가는 별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작위잖아요? 저 사장님 왜? 저 이번 카드들 있잖아요. 슈퍼 랜덤 전사도 있고요 슈퍼 랜덤 흑마도 있고요 슈퍼 랜덤 법사도 있는데 왜 사제는 그런 카드가 없어요? 그럼 하나 만들면 되지 뭐. 5코에 그 사제 5코 비요? 아 5코 비긴 하는데 그럼 뭐 무작위 집어넣어. 에?
5코에 3호 해갖고 대충 무작위 때려 넣어. 그 왜 실탄 장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아 그러면 사제가 뭘 써요 사장님? 주문이 별로 없는데요. 알바야. 어? 알바냐고. 무작위를 하나 만들면 애들 어쨌든 좋아할 거 아니야. 뭐 슈퍼 랜덤 사제든지 뭐라든지 거식이라든지 만들면 알아서 지들이 쓰겠지. 마지막으로 이제 중립카드 정령 한번 볼게요. 전투의 함성 1, 2 정령 하나 할래 선으로 가죠. 아까도 뭐 1, 2 주는 거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비비가 이게 비비 사장님이 1, 2에 맞들렸네. 어? 저 사장님 이번에도 토큰 시리즈 낼 건데 그 1, 2일짜리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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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돼. 에? 그거 왜요? 토큰 저희 정령 내야 되는데요. 야 1, 2는 지겨워. 아 그럼 어떻게 해요? 토큰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데. 야 채 하나만 더 올리자. 에? 채 하나를 올려버리자 그냥. 그러면 애들한테 좀 신선한 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1, 2짜리가 나오면은 근데 그러면 기존의 1, 2짜리들은 어떻게 해요? 알바야! 야! 어차피 새 확장팩 살 건데 그 1, 2짜리 그 1코짜리 그 우리가 알바냐? 1, 2짜리 그 짜세야 요새가 1, 2가 다 올라가는 게 요새 그 대세라고. 올려버려 올려버려. 아 옆 동네 아저씨네 감사합니다. 1, 2에 맞들리셨어. 어? 요거는 그 옛날에 창맨 형님이 만든 겨울왕국 엘사 꽁꽁 싸대기덱. 그런 거. 겨울왕국 엘사 꽁꽁 싸대기덱인가. 아무튼 대기 이름인데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창민 형님 댁에 하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끝에 좀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얼려버린 다음에 얼음 싸대기덱. 그리고 사장님 근데 왜? 그러면 반딧불 정령에만 들어가 있으면 1, 2짜리가 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야! 에? 또 하나 내! 에? 야! 거기 이번엔 전함 있었지? 전함. 에? 전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죽음의 메아리요? 그렇지! 죽음의 메아리! 1, 2짜리 이번에는 아까 몇 개였냐? 하나였냐? 에, 하나 냈어요. 두 개 가자, 두 개. 에? 솔직히 두 개 가게야. 전함 하나, 중매 두 개.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또 뭐라고 할 텐데. 알바야 우리가. 아니 어차피 카드 살 건데 이걸 왜 넌 그런 걸 신경 쓰냐? 카드 만들 때. 야 우린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전에 산 사람들이 카드 안 사겠어? 또 살 거야 어차피. 그래서 전투의 함성은 1, 2짜리 하나 내버리고 죽음의 메아리는 두 개 내어버리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4코의 33. 전투의 함성. 아, 멜로디님 감사합니다. 전투의 함성 피해를 2줍니다. 일단 처음 든 생각은 이렇게 간지나는 일러스트를 써놓고 이렇게 구대기 같은 특성을 줘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지금 이 방송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이 카드 한번 가려보실래요? 이 4코의 33짜리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려보세요. 이렇게 없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냥 가려보세요 이렇게.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차라리 이 일러스트를 파이로스를 주던지 하고 이 카드 그냥 안 만들어도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카드 왜 만들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딸딸이 댁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쳐줘요. 꺼지라 그래요 이거. 아니 무슨 4코의 33인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거 갖다가 요즘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제5의 산업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 덜덜이 댁도요 나름 빠르게 변화한다고요. 다른 구대기들을 숨기려는 비비위 비피처. 아 미래의 딸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쳐줘요 덜덜이 댁에서도. 꺼지라 그래요 진짜. 솔직히 안 쳐줍니다 이거. 이 야수인은 공격 후에 빈결됩니다. 이거는 전 알았어요. 스크린샷 용이에요. 특히 자리 배치할 때 이거를 양옆에 배치를 하고 이거 두 개를 꽁꽁 얼고 가운데 오주룩 있잖아요.
그럼 스크린샷 간지 개쩔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 카드 갖다가 이 오즈룩 가운데에 넣고 그 오즈룩 붐같이 요거랑 요거랑 해서 상대 터트린 다음에 스샷용으로 스샷용으로 하나 만들면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스크린샷용입니다. 이거 개간지 날 것 같아요. 오즈룩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카드 중 하나죠. 이거 조진 거예요 진짜. 성기사에도 좋고요. 일단 5에 30까지만 만들잖아요. 5에 30까지만 만들면은 요거 광기 연금술사로 돌려버리면은 상대 이제 거시기 되는 거예요 진짜. 오즈룩은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땅을 치면서 이 카드 텍스트를 봤을 때 처음에 잘못 읽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영어로 처음에 이 카드를 봤을 때 내하수인들의 비용이 2 증가합니다. 저는 이거 꼭 쓰려고 그랬어요. 텍스트를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저는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었냐면 내 덱에 있는 하수인들까지 비용이 2 증가합니다. 얘가 나가 있으면. 그래서 이거 타고 이거 연계해갖고 개쩌는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어디냐 내 하수인들의 비용이 그냥 2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덱에 있는 거는 2 증가가 안 되고 그냥 침으룩 했어요. 그냥 걸신 들린 수액 상대편의 무기를 파괴하고 그 무기의 공격력만큼 방어도를 얻는다. 당장 생각나는 건 블링트론 수액? 너무 개짓거리 아닌가? 그 짓거리 때문에 블링트론을 내야 된다고? 해볼 수 근데 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런 거는 알려드릴게요. 제가 블링트론을 그 제 턴이 오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요. 내고 그 블링트론을 아 실수했다 이러면서 블링트론을 이렇게 만지작거려요. 상대방에게 빨간불 들어오게. 그리고 제 감정표현을 아 실수했다 블링트론 그러고 5초 뒤에 이거 내요. 그럼 상대 나가요. 비시어스 피들링 이 하수인은 영웅을 공격한 후에 적응합니다. 이거는 좋네. 성기사가 여기에다가 공룡화를 써요. 아니다. 성기사가 여기에다가 일단 그거야. 적응을 써요. 1코스트 카드 적응을 써요. 그래서 은신을 해놔요. 상대방이 못 죽이게. 그 다음 턴에 공룡화를 써요. 그리고 상대를 때려요. 그리고 다시 은신이 돼요. 그 다음 턴에 공룡화를 또 공룡화가 돼 있는 상태니까 또 때리고 또 은신이 돼요. 브라이트 아이드 스카우트 카드를 한 장 뽑고 그 카드의 비용을 5로 만든다. 오 이거 이거랑 이용하면 되겠네. 확정이네. 확정 들어오잖아요 이거. 헤멧으로 이걸 터트린 다음에 그니까 제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그 용족의 군주 데스윙 덱 있죠. 용족의 군주 데스윙 덱에 그 용족의 군주들 다 빼고 3 이하로만 다 넣어요. 3 이하로만. 그런 다음에 아빠 방금 말했던 헤멧으로 터트린 다음에 말하는 거야, 굴단 말하는 거야. 아 안두인입니다 안두인. 헤멧으로 터트린 다음에 그 다음 요거 나가면은 확정이에요. 용족의 군주 데스윙이 5코로 뜰 수도 있고 다른 게 5코로 뜰 수도 있고. 근데 제압기 하나 있으면 망한다고요? 그런 거 생각하고 카드 치면은 그런 거 생각하고 인생 하면 인생 살면은 못 살아요. 어? 그렇게 생각하고 비비가 이런 게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지. 제압기 있을 수 있지. 뭐 알바야 근데 제압기 없으면 나 오늘 하루 그냥 인생 편하게 그냥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하고 카드 짜면 안 돼요. 맹리스님 1000원 감사합니다. 이 하수인을 주문 이 하수인에게 주문을 시전한 후에 1,2를 소환하고 그 하수인에게도 주문을 복사하여 시전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벨렌 두 번 바르면은 여기에 벨렌 두 번 바르면은 어 막 기가 막히네. 다른 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다. 이거는 진짜 쓰겠습니다. 요거를 쓰고 요것도 일단 쓴다고 하고 내 하수인이 소환된 후에 그 하수인의 죽음의 메아리 능력을 발동시킨다. 갓카드죠? 해자도시락 뉴 해자도시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원정대장 앨리스 개봉하지 않은 웅고로 카드팩 하나를 4덱에 섞어넣습니다. 요거는 드루이드랑 연계를 하는 거예요. 드루이드랑 연계를 해서 한잔 하지. 딴딴따라 딴따라 딴따라단. 한잔 두잔 하지. 딴딴따라 딴딴따라단. 다 0코가 되는 거니까 드루이드 카드깡 방송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정대장 앨리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많잖아요. 이거 개사기인데 왜 만들었냐고. 이 지옥 절단기니까 야수 절단기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보고 싶어요. 전승지기 초를 내고 거울상을 씁니다. 그리고 실수했다. 아! 여기에다가 신비한 화살 6방 펴펴 낸 다음에 같이 화살을 쏴버리면은 어썸한 일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덱 나오는 순간 밀림 사냥꾼 헤멧. 요거는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카드예요. 비비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콤보 덱 못 만들게 그렇게 좀 카드를 운영하고 싶다고. 아 김인수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 느조스 음브라 연계된다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럼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 요거는 비비가 콤보덱을 앞으로 좀 벽덱을 안 만들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만든 카드인데 오히려 그는 저에게 잘못했어요. 요거는 벽덱에 특화되어 있는 최고의 카드예요. 말도 안 되는 카드죠 진짜. 인수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일단 신의 경로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전투의 함성 카드를 한 장 뽑고 그 카드의 비용을 5로 만든다. 아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진짜. 두 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냥꾼 갔다가도 무한적으로도 이제 나갈 수 있고 족제비 내 덱은 족제비인데 내 덱엔 족제비가 없는 그런 덱도 만들 수 있고 이거 무한정합니다. 이거는 제 필수 전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화상 공룡 적응한 후 다시 적응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냐고. 이걸 왜 만든 거야? 불안하고 적었으면 어차피 비슷해지는데. 사장님 아유 왜 자는데 왜 깨우냐. 아이 짱나게. 사장님 근데 그 갈바돈이 5코에 5인데 적응 5번 하잖아요. 아 왜 근데 저 근데 사장님 그때 만드신 덱 중에 화상공룡이라고 있는데 그거 어차피 불안하고 같이 쓰면은 그 4번이거든요? 아 어쩌라고 근데 갈바돈 몇 번이야? 5번이요. 그러면 불안해 그거 쓰면은 4번이요. 뭐가 더 좋아? 갈바돈이 적응을 더 많이 해. 얘가 더 적응을 많이 해. 아 갈바돈이요. 그니까 전설인 거야 이 멍청한 놈아. 넌 그렇게 네가 그러니까 카드를 그따구로 만드는 거지. 야 한 번 더 적응하는 게 얼마나 개쩌는 건지 아냐 너? 에휴 멍청한 놈. 얼른 가서 딴 카드나 만들어. 8코스트 7츠 이번 턴에 영웅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자, 사장님 왜? 얼음으름 개판 났는데요. 사람들 전설 만드는 비율 얼음으름 거의 최하위에요. 아 그 얼음으름 개쩌는 건데 아 왜 안 만들었대? 아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한국에 스트리머 하는 옥냥이 개만 1600가루 주고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 그냥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그 얼음으로? 아니 그거 갖다가 하수인 몇 개를 죽을 수 있는데 완전 사람들이 모르네. 야 하나 더 만들자. 얼음으름 갖다가 또 만들면 사람들 뭐 개쩐다고 막 이상하게 또 욕할 것 같으니까 왜 속보인다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떡해요? 야수 종족값을 붙여버려. 그리고 야, 걔 왕크루즈 몇 코냐? 걔 9코요. 그럼 8코. 공격력은요? 왕크루즈 몇이냐? 88이요. 그러면 이거 88로 만들면 뭘 할 것 같거든? 77로 해.
근데 이거 그러면 쓸까요? 알바야! 어? 야! 멍청한 놈아! 카드 풀을 넓히는 거야 이렇게. 우린 어차피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런 카드들을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를 만드느냐만 생각하면 되지. 이 멍청한 놈 야수갑이 붙어있으면 애들이 어떻게든 쓸 거 아니야. 우리가 알바냐? 얼음우름하고 대충 공룡우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면은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든 다 쓰게 되어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건 무천도사님인데 굉장히 좋아요.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다크소울 헌정 태양만세인데 내가 이걸 7장을 깔잖아? 그럼 상대는 경의를 부여해서 필드에 이거밖에 안 나올 거야. 이 화토불이거든. 이게 딱 보니까 화토불인데 내가 요걸 7장에 깔면 상대는 솔직히 아 저 사람은 이길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저기에 경의를 부여해서 저 태양 만세에 화토불을 하나 설치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현대 그 설치 미술이죠. 좋습니다. 요거 하나 아니면 나중에 제가 다크소울 덱이라고 해갖고 요거 가운데에 넣고 이 태양만세 두 개 양쪽에 사이에 넣고 하나 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요 일러스트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요거는 뭐 효과는 솔직히 뭐 그렇게 생각이 잘 없고